전 전 대통령은 간담회 내내 이처럼 물가를 안정시키고 예금고를 올려서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첫째 비결로 용인수를 꼽았습니다.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써 경제를 살렸던 겁니다. 내가 저 군사 작전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교육 겸 교육의 전문 분야 근데 여러 전문 분야를 모두 그 저 선발해서 그 보좌진으로 뭐 쓰고 주요 직을 맡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. 내가 아는 사람보다 내 보좌관들이 아는 사람들을 전부 좋은 사람들 추천해서 그 사람들 덕을 내가 많이 보았다고.